대학 때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코를 보시면 알잖아요. 코가 코가 이거 나야. 아예 좋습니다. 오 작가. 야, 이게 그냥 할 때. 어? 뭐라? 너 어떻게 왔어? 똥꼬는 괜찮아? 요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똥꼬가 봐봐.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냥 오로지 투수만 관심 있지.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왜요? 다시 버릇 없었다? 잠깐 지금 방송 착각했지. 네 지금. 맞아요. 그런 예능으로 생각을 했지.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사실사회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그 최강몬스터즈랑 네. 시합 앞두고 이렇게 어젯밤에 무슨 생각하면서 잠드셨어요? 최강야구 그 전에 하는 게임들을 자꾸 보면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약간 휩싸여가지고 그럴까봐 와서 부딪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잤어요. 아 근데 편안하게 주무신 거 치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지금 프로에 네. 테스트 보고 들어간 두 명을 직접 전화를 하셔서 LG랑 한화에 간 선수 두 명을 전화를 안 했어요. 제가 안 하고 코치를 시켰죠. 어떤 의미냐면은 그 프로 구단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셨어요? 네, 양해를 구했고 그럼 되게 진심으로 준비를 하신 거네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너무 이게 팔이 커져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저 학교에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제가 듣기로 이용구 선수랑 신재영 선수가 네. 선수 때 네. 코치로 계셨다고. 아 그때는 굉장히 제가 좀 무서웠던 코치. 무서운. 그 두 선수는 약간 좀 어땠어요? 홍구는 그 이제 포수는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아,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아 그때도 송구하고 있어요. 포지션을 그때 바꿨어야 되는 거. 아, 그런 거 네. 그런 거죠. 아, 이제 아, 그거를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했는데 홍구는 항상 보면은 결정적인 홈런을 많이 쳤어요. 타격적으로. 네, 타격적으로. 네. 근데 놀라운 게 그 신재영 선수가 대학 때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인기가? 네. 코를 보시면 알잖아요. 코가 이거 나야. 아니 좋습니다. 여기 코봉이 왔다. 코봉. 코봉이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아니 재영아 너가 네. 대학교 때 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 그러던데? 너 학생들 앞에서 코만 이렇게 보이면서 다녔다고 막 그러시던데 갑자기. 아 그거 그렇게 했는데. 아 그렇긴 했어. 코가. 얘를 오늘 저기 우리 팀에 저 마무리로 홍구하고 1회 정도 뛰게 하면 좋은데요. 아, 홍구는 데려가도 되세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은 저도 저 포수로 저기 홍구. 아, 저도 저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아, 왜 그러세요? 네, 감독님 제자인데. 사랑하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네. 딱 인사드리고. 네, 감독님. 제 이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간 5시 반입니다. 네. 오늘 어디 가시는지? 오늘 저기 제주도 갑니다. 전세계. 아, 너무 힘든다. 몬스터즈. 빠뜨를 안 들고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다 빨리 오셨어, 엄청. 와, 연예인. 사랑패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잠옷이야? 아니, 공항은 다 이렇게 입고 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뭐 페리스 힐튼 같이. 야. 패션을 아나 다들? 패션에 패자도 모르는 사람들. 에이. 진짜 패고 싶다 그냥. 이게 장군 새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최선보다. 오늘 가면 여자가 인천공항 간 거 아이가? 후쿠오카 간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먼저 가 있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 너무 뻔한 80년대 얘네.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설마? 나 감독이 처음 만났을 때 제주도를 흔들려고 왔어. 2006년도에. 아 잠깐만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게 돼. 그때 그 서귀포란 말이야. 강창항 야구장. 갑자기 촉이 오는데? 여기 없는 피디들도 있잖아요 지금. 어. 아. 카메라가 뭐가 온 거냐고. 어? 너 좋은 거네. 너는 좋죠. 아. 자 소속하러 가볼까요?
자, 소속하러 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분증 확인하세요. 네. 신분증이요? 아, 내 얼굴에 신분증인데. 신분증을 말씀해주시고요. 86년 6월 1일이요. 네. 네? 수술하신 거 있으세요? 수술이요? 아니, 보톡스를 맞았는데요. 보톡스를 맞았는데요. 아, 괜찮아요. 수술하신 거 없으시고 장애 복직 하나 없으시고. 네. 음주하신 거 따로 없으신가요? 음주요? 어제 저녁에 소주 한 병 먹었는데. 어제 저녁에 드신 거예요? 네. 네가 술 먹은 놈처럼 보이는 것 같다. 음주 안 하셨죠? 처음 들어봤다. 술 먹은 놈처럼 보이는 것 같네. 혼자 없어, 에 정말 술 안 깼나? 아. 술 안 깼어, 쟤 지금. 아, 나 앉을 수 있는 나이인가? 앉은 사람이 강땡이지. 김문호, 야, 타격왕 되더니 보이는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제. 타격왕이야? 어디 있어? 주장군 어디 있어? 저기 오렌지 저거 아니야? 오, 새핑 맞네, 새핑. 와, 멋있다. 아, 뭔가 신난다. 맛있다. 자, 갑시다. 다녀올게요. 설렌다. 와, 몬스터 유니폼이다. 오, 무슨 거? 진짜? 몬스터 장공. 몬스터 장공. 야, 냄새부터 벌써 떼고 냄새가 나잖아. 새 비행기. 아니, 다들 비행기 처음 탄 사람 같아. 되게 벅차네요, 가슴이. 아, 로밍 안 했네. 아, 아까 그래, 나도 로밍 안 했다. 로밍 해라 핸드폰. 아, 환전했어야 되는데. 아, 씨. 환전 못 했다. 뭐야, 이거 선형만사 걸린 거야? 아, 저는 이제 선영만사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이따 얘기. 긴장했네. 선을 긴장했어. 아, 그게 아니고 마치 울 것 같아. 저희 울 것 같아. 멘트 준비했지? 하늘 아래서 제가 이 팬들께 좀 알려드리면서요. 방송을 이만 적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오늘 감독님은 어딨어요? 네? 감독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감독님 지금 제주도 야구장 물 빼고 있대요. 감독님 갑자기 흑돼지 굽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감독님 먼저 가셔가지고 한라봉 모자 쓰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도착했는데 감독님 피켓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제주공항에서 혼자 없어 얘. 아, 진짜 감독님 보고 싶다. 오 작가. 야, 이게 그냥 할 때. 어? 뭐라? 너 어떻게 왔어? 똥꼬는 괜찮아? 요즘 어떻게 되는 거야? 코치 생활하면 계속 서 있으니까 앉아 있지 않으니까. 아, 여기서 보게? 너무 반갑다. 너무 잘했다. 주원이 여기 가운데 올래? 가운데 와. 그럼 잠깐. 왜? 잠깐 앉아 있어. 앉아서 봐. 그러니까 똥꼬가 봐봐. 왜냐면 반가운 게 왜 그래? 너 마이크도 안 찼는데? 괜찮아?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생으로 돌아갔죠. 현장으로 돌아갔어? 네. 우주원 선수 나가고 나서 신재영 선수는 이대현과 함께 원투펀치 할 꿈에 정말 당권 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니퍼트 들어오더니 이제는 선발 투수의 유희관입니다. 근데 지금 장시원 단장님도 저 보자마자 니퍼트가 들어와가지고 전력이 확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랑 바뀐 건데 무슨 전력이 올라갔냐고. 그러네, 진짜. 우준 주원이가 있었을 때는 훨씬 전력이 좋았잖아. 네. 니퍼트 요즘에 하는 게 없거든. 니퍼트요? 하는 거 없잖아. 니퍼트 선수가 그래도 걔 막 원한만 처리하고 막 그러거든. 자, 이제 1회 말입니다. 선발 투수 유희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김성근 감독님의 그 믿음을 하나는 이대현이 가져갔는데 다른 하나 유희관이 가져간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에 전용국 캐스터 네. 이대현 유희관의 라이벌 구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숨 막혀요. 그러니까요. 둘이 특히 이대현 선수는 분명 견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선발로 출전하게 된 유희관 선수인데요. 1번 타자 김민재 선수와 승부 펼칩니다. 뭐가 또?
7km의 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래간만에 이 봤는데 이 최근에 이 최강야구에서 희관이가 너무 잘 던지는데 근데 몸을 굉장히 잘 만들었대. 몸 봐봐. 몸을 굉장히 잘 만들었대. 희관이가. 어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잘 만들었대. 방망이 맞춥니다. 방망이 맞춥니다. 벌써! 뒤에! 바람. 타고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트와이크 숙인 문호 가볍게 처리합니다. 워낙. 오케이. 외야 뒤로 좋았다, 외야 뒤로! 그래, 뒤에 가 있으라니까. 희관아! 맞춰놓을게, 던져! 빼갈게. 외야를 뒤로 물려놓고 있어요. 이번 타자 정현 선수고요. 연수형 못해, 연수형! 연수형, 좋아, 연수! 길게 잡고 이제 던집니다. 빼끗해 걸립니다. 김마준이 타고 우익수! 앞에! 우익수! 오! 내려왔는데 놓쳐요! 가볍게 밀어내서 우전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들어가 있었는데. 괜찮아. 어찌됐건 유희관 선수가 오늘 1, 2번 타자에게 모두 외야로 나가는 타구를 좀 허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왕지훈으로 연결됩니다. 아따, 등치 크다. 이 선수가 거포 유형의 선수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진짜 뭐 정용권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유희관 선수의 이 피칭은 땅볼 위주로 나와야 되는데 플라이볼이 처음부터 뜨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뭐 이런 상황은 바람직한 거예요? 뭐 어떤 거? 오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고향 야구장이 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좌측으로 아마 좀 좌익수 방향으로. 아, 그러네. 네. 날카로운 타구인데요. 타격했고요. 날카로운 타구인데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1루주에 1루 통과, 3루까지 돌립니다. 타구 펜스까지 굴러갔고요. 1루 주자도 3루 통과, 그리고 홈까지 달립니다. 타구 3루까지 굴러갔고요. 스타트 끊었던 주자는 이미 3루 통과, 그리고 홈까지 달립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동점 역사 3번 타자 왕지. 뭔가 좀 당겨치기를 만드는 이 타구를 만들면 이 좋은 타구가 나오는 거네. 그러면서 원아웃 주자 2루 득점권 상황이 계속됩니다. 4번 타자 김세정 선수입니다. 이것도 잘 쳐 오늘. 너도 해봐 김세정. 있어. 맞았어. 아까지. 괜찮아. 형. 괜찮아. 여전히 실점 위기의 유희관입니다. 백득차 걸렸는데요. 가보. 이제 판단 아프요. 이로메이스. 아, 이로메이스. 이로메이스 세이브입니다. 세이브야? 아웃 같은데. 세이 같기도 하고. 가면 이거 안 돼. 오, 신청을 했어요. 1루에서 첫 번째 판정은 세이비였습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정근우 선수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에이. 결국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웃카운트 하나만 올라가고요. 전 저 투아웃 주자 1호. 난 유희관 선수가 최근에 이렇게 컨택을 당한 적은 처음 보는데요, 지금. 그러게요. 네. 아, 지금 김동주 감독이 진짜 이 포인트 레슨이 지금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5번 타자 이동엽 선수로 타순 연결되겠습니다. 초구, 자, 느린 변화구. 87km짜리 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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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앉혀도 돼, 그거. 앉혀도 돼. 저 노리는 거. 아, 우리는 10점은 안 됩니다. 완벽한 피칭이 필요합니다. 이기고 다시 또 스파이크 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났어, 화났어. 구석을 올렸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스파이크 유리한 카운트에서 유희관. 오, 오, 공 빠졌어요. 박재욱이 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자는 3루. 투아웃 주자 3루 상황. 이건 이 투아웃이면 위기입니다. 잘했어. 높게 봐야 된다. 높게, 높게.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지금은요, 투아웃 주자 3루. 안타 하나면 그냥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려운 상황. 유희관입니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낮 겨우는 공. 스트라이크아웃 나다운 상태에서 1루로 던져서 이닝을 결국은 마무리 짓고 있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됐다, 됐다. 나이스 피치, 나이스 피치. 하지만 동점을 허용한 유희관 투수 스코어 1대1입니다. 아니 근데 왜 오주원 선수가 오기만 하면 이렇게 몬스터지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우리 그날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위기 안 좋은데 인사하고 갔었잖아요. 아니 왜 오기만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혹시 여기 올 때 무슨 뭐 지금 스토리 끌고 왔어? 실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고 나를 부각시킨다 약간 좀 뭐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건 아시죠? 저 처음에 노량진으로 올해 인사하러 갔을 때 타이어 펑크 났잖아요. 아, 진짜로? 네, 노량진 근처 가서. 이제 2회 초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대1 지금 동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바로 공격에서 뭔가 좋은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게요. 그러나 헛스윙 삼진아웃으로 당합니다. 그러나 헛스윙 삼진아웃으로 당합니다. 이동호의 이타임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거에 이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근데 아까 1회를 던지고 나서 이 최민석 선수의 이 자신감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게요. 네. 자, 그리고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는 윅스 윤상혁 선수입니다. 생겼어요. 그러나 2루수 쪽입니다. 2루수 김민재가 정확하게 1루로 보냅니다. 정근우의 타격, 투스킨을 넘겼습니다만 2루수 이동해서 잡고 1루로 이렇게 쓰렴. 자, 이렇게 오지원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제 슬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애군을 또 몰고 오셨어요? 아니요, ADN 찬스예요. 아니, 역시나 자기 위주구나. 어떻게 중계석에 오자마자 유희가 저렇게 잘 던지던 투수가 왜 이분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오작관님. 시간이 실력이죠. 시가 못 던져놓고서는. 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나 하고. 하고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희관이를 위해서. 아,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지금 선수들 뛰는 거 보니까 아, 저 마운드에 다시 쓰고 싶네요.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고 다시 조만간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회식 때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절대 얘기하는데 중계석에서 다시 오지 마세요. 네, 점수 주면 안 되니까. 마이크 뺏어야 되겠어. 나. 오전 사랑해. 빨리 가. 와, 진짜 역대. 이제 앞으로 오전은 못 오게 해야 돼요, 중계석에. 아니,
이게 봐? 오기만 하면 저래. 아니 유희관이 점수를 줄진 진짜 몰랐다. 우연히 캡틴 돌아와야지 한번 봐주세요. 뭘 돌아와요? 아니 뭐 보면 알아요. 뭘 보고 봐서 알아. 왜 얘 지금 아, 봐도 몰라? 응.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관심이 없어. 그냥 오로지 투수만 관심이 있지.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왜요? 다시 버릇 없어졌다? 너 왜 그런 거야? 시작하자는 거야? 아니요. 아니 뭐 얘기해봐. 아 잘못했습니다. 어, 그지? 네, 잘못했습니다. 잠깐 지금 방송 착각했지? 네, 지금? 맞아요. 그런 거 예능으로 생각을 했지?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하시자해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안녕하세요. 그래. 형이 타격폼을 봐줄게. 네, 잘 봐주십시오. 그래. 네. 그렇게 나와야지. 뭐 잠깐 착각하네, 얘가. 네, 깜빡했습니다. 네 선배 저기 타격 한번 보자. 타격 용태기 형 타격에 대해서 말할 게 있나? 예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잖아 그래도. 줘봐. 아니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저게 좋은 거라고요? 그렇지. 공 잡아놓고 지금 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중심에 딱 맞춰가지고 타격폼이 나버릴 데가 없어. 어 근데 선영 안 해 좀. 오케이. 어 선영 딱 안 해. 역시 이게 뭐 S급 해설형 달러. 감독님 여기서 잠깐 저희 와, 완전 살쪘어. 이 인터뷰 조금만 하죠. 저 살쪘어요 감독님? 살쪘고 예전보다? 많이 쪘고만. 아, 감독님이 살쪘다고 하면 진짜 살찐 건데. 살 많이 쪘어. 아 진짜 진짜 많이 쪘어. 최강 야구는 좀 보세요, 아니? 늘 볼 때마다 뭐 늘 재밌던데 그게. 재미로 보는 그런 이 최강 야구니까 뭐 롯데가 상대하기는 쉽죠. 무슨 벌써부터? 감독님 뭐 쉽게 저기 최강 야구 보시는 그. 아니 벌써부터 울고 그래. 같은 편이라고. 아니 예능으로 하는 팀이니까 감독님 우리 프로구단이죠. 그래도 일단 샵을 하면은 샵을 네. 해야지. 정현수 선수는 혹시 투수로 등판 가능한가요? 뭐 최강 야구인데 던지라면 던질까? 아 어쩔 저희 입장에서 던지는 게 좋죠. 왜냐면 현수공이 쉽거든요. 현수공이 쉬워요. 그러면 현수 흘러가지고 내가 다시 얘기해. 네 아무튼 진짜 오늘 감독님 진짜 멋진 경기. 아. 롯데의 야구를 좀 그리고 또 감독님의 야구를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진짜 오늘 이 샵이 그 롯데 팬들에게 그 앞으로의 그 일꾼들의 그런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아.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네네.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너무 아이고. 저야 뭐 감사. 살 좀 빼. 네 알겠습니다. 어, 살 너무 쪘어 진짜. 아.